예, 또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그죠? 그 통찰지의 토양 뿌리 이제 그 했고요. 그럼 2번에서는 아까 봤다시피 몸통이라 했습니다. 그죠? 견청정부터 해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까지를 예, 몸통이라 통찰지의 몸통이라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정신 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견청정이다. 자, 정신 물질을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해체해서 보는 것. 해체해서 요거를 그죠? 딱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요래 딱 해갖고죠. 예, 해체해서 요걸 딱 넣어놓으십시오. 그러고 옆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별표를 한 두 개 해갖고 뭐라 해야 됩니까? 2016년도, 17년도 예, 서울대학 출제 문제. 요렇게 그죠? 예, 옛날에 우리 저 학원 다닐 때 학원에 쪽집게 강사 선생님들이 요렇게 해줬어요. 그죠? 꾸벅꾸벅 잡으다가 뭡니까? 서울대학 시험 나온다 하면 뭡니까? 뻣뻣 해갖고 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예. 정신 물질을 있는 그대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예, 견청정이다. 자, 그래서 저는 견청정을 해체해서 봄을 통한 청정. 이렇게도 한번 그걸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신 물질을 파악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요 프린트물하고 같이 보십시오. 그죠? 요거하고 같이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견청정은 프린트에는 해체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물질을 파악하면서, 정신물질을 파악함, 해체, 정신물질을 파악한다는 건 뭡니까? 정신물질을 해체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그죠?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청정 노론에서는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것을 제가 프린트물에 다섯 가지 적어 놨죠. 그죠? 그 청정 노론 안에 보면 1. 근본물질을 통해서 구분함.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179쪽으로, 그죠? 또 한 장 넘어가면은 그 2, 18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구분함. 됐죠? 그죠? 그런 게 18개죠? 그죠? 그 다음 또 넘어가면은 3번 뭡니까? 181쪽입니다. 또 한 장 넘어가면은 12가지 감각장소, 즉 12체를 통해서 구분함. 됐죠? 그 3번이고, 그 다음 4번은 뭡니까? 182쪽입니다. 뭡니까? 181쪽입니다. 바로 그 밑입니다. 그죠? 예. 무더기를 통해서, 즉, 온으로, 예, 온을 통해서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한 페이지 더 넘기면 182쪽에 네 가지 근본 물질을 통해서 간략하게 구분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근본 물질을 통해서 구분함.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핵심이 근본 물질을 통해서 구분함이지, 여기서는 뭡니까? 존재를 정신 물질로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정신 물질로 구분해 보는데, 먼저 물질부터 근본 물질로 해체해서 하고, 그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는 뭡니까? 정신까지도 해체해서 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예, 첫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 부탁으로 선생님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176쪽입니다. 자, 3번 문단에 보면은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마타 행자는, 왜 여기 갑자기 사마타 행자가 나옵니까? 우리 이제 이 앞에까지 뭡니까? 자, 3장부터 13장까지 뭐 했습니까? 삼매 수행에 대해서 했죠. 그러니까 그 3장부터 13장까지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사마타 수행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마타 행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를 성취하고자 하는 3장부터 13장까지에서 설명한 40가지 명상 주제를 통한 저 삼매 수행을 닦은 사마타 행자는, 요렇게 부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비비상처를 제외한 나머지 색계와 무색계 성 가운데 어느 하나로부터 출정하여 일으킨 생각 등의 선의 구성 요소와 그와 관련된 법들을 특징 역할 등으로 파괴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 그죠? 견청정을 더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견청정은 뭐라 정했습니까? 정신물질을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죠? 정신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정신물질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이 청정도론의 문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청정도론에서 앞에 3장부터 13장까지 해서 사마타 수행을 했죠. 그죠? 40가지 명상주의를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 삼매를 체득했죠? 초선부터 해서, 그죠? 비상비비상처까지. 여기서 비상비비상처는 거론이 안 됩니다. 제외해라 했습니다. 왜? 비상비비상처의 대상은 너무나 미세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그 선의 구성 요소를 관찰한다는 것이 불가능입니다. 생각만 해봐도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상비비상처는 들었다 나오면은 그거는
윗바사나 수행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그럼 공모벤처, 식모벤처, 무소유처까지 그 중에 어느 하나에 들었다가 나와서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을 구성한, 선의 구성 요소들이 있죠? 선의 구성 요소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다섯 가지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 심사, 희락정. 아, 이제 잘 나옵니다. 그죠? 한국에서, 그죠? 어느 단체에 가서, 어디 가서 선의 구성 요소 하는데, 그죠? 한국은 선종입니다. 그죠? 선의 구성 요소 하는데, 심사, 희락정 나오는 단체. 한 곳도 없습니다. 불광사. 그 다음에, 우리 초기 불교하는, 뭐, 초기 불전연구원이나,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제따와나 등등. 초기 불교 하는데 가야 지금 이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선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입니다. 심사, 희락정. 됐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됩니까? 본 삼매, 예를 들어 초선에 들었다 합시다. 그죠? 초선에 들었으면은 심사, 희락정이라는 이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들었다가 그 삼매 경계에서 초선에서 탁 넣어서 뭡니까? 그 초선의 경지를 딱 반주해보면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예를 들어서 희열이 강했다 이러면 그죠? 그때 희열을 빡 그죠? 희열의 경지에서 나와서 그 희열을 보면은 그때 희열이 얼마나 강했는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딱 나와서 보면 희열이 어떻게 됐어요? 딱 나와서 보면 희열이 어떻게 됐어요? 나온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희열은 빡 깨지죠? 그렇잖아요. 선의 구성 요소에 들었을 때는 강한 희열이 있다가, 그죠? 본삼매에서 딱 나오면 그 희열이 빡 깨지는 걸 봅니다. 됐죠? 그게 뭐 보는 겁니까? 바로 초기 불교의 특징입니까? 우리 윗바사나 통찰대한 뭡니까? 무상, 고, 무아를 보는 거, 이렇게 정해야자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희열이 빡 깨지는 걸 봅니다. 뭐 하는 거? 무상을 봅니다. 됐죠? 여기 이제 뒤에 가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초선의 경지에 들어있는 수행, 그거는 사마타 수행이죠. 그죠? 그 사마타 수행에 나와서 지금 부타고사선이 뭡니까? 어떻게 이 사마타 수행을 닦은 사람이 윗바사나로 전환을 하는가? 이거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뒤에 설명까지 다 해서, 그죠? 간략하게 딱 요약을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강한 희열에 들었다. 그죠? 나와서 희열이 팍 깨지고 희열이 팍 변하는 걸 봤죠? 예.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거를 통찰하고 관찰에 들어가는 것이 윗바산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됐죠? 그죠? 우리 그 닮은 표상에 집중되었으면 희열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희열이 그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그 본산매에서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희열이 팍 깨지죠? 예, 그거를 통찰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사마타 수행에서 윗바산화 수행으로 전환하는 거라는 겁니다. 뭐, 이치적으로는 분명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 다음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저, 나머지 색계와 무색계 선 가운데 어느 하나로부터 출정하여 일으킨 생각 등의 선의 구성 요소와 그와 관련된 법들을 특징 역할 등으로 파악해야 한다. 됐죠? 지나간 거를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 이 모든 것은 대상을 향해 기울기 때문에 기운다는 뜻에서 정신이라고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비유입니다. 4. 마치 사람이 집 안에 있는 뱀을 보고 나서 그것을 뒤쫓을 때 그것이 머무는 곳을 볼 수 있듯이 이 수행자도 이 정신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이 정신은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났는가라고 탐구할 때 이것의 의지처는 심장 토대임을 본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뭡니까? 선의 구성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정신이라고 파악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우리 심사일학증은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당연히 정신입니다. 심사일학증은 물질을 하면 뭡니까? 아이고, 막, 미쳐 불쩍 뜁니다. 정신이죠. 그죠? 근데 이제 4번에서는 뭡니까? 이 정신은 의대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그죠? 의와 의식은 전부 토대인 심장 토대를 의지합니다. 아비담마의 상식입니다. 그죠? 우리 전오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뭡니까? 이것의 토대가 되는 눈, 귀, 코, 혀, 몸이 있습니다. 근데 요 전오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르마리는 뭘 의지합니까? 예, 심장 토대를 의지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내한테서 일어나지. 예를 들어서 그죠? 내 마음이 저 밖에서 일어난다.
골치 아픕니다. 그죠? 신들린 거죠, 이거. 그죠? 안 그러면 저 밖에서, 그죠? 인데, 그죠? 뭐, 이제 뭐 앞으로 그런 세상 올지도 몰라요. 그죠? 뭐, 알파고 처음 있잖아. 일목홍과 또 두드리면 되는 거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상식적으로 뭡니까? 소위 말해서 내한테 나라는 존재하면서 일어나는 이 마음들은 전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몸을 의지해야 되겠죠?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우리 동서고금을 목론하고 전부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그렇죠? 우리 뭡니까? 중국에서 이거를 마음 심자로 붙여서 염통을 했잖아요. 심장이라는 핫다는 자체가 여기서 마음이 깃드는 거로 중국에서 했습니다. 심장이라는 거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중국 이전의 뭐 유교, 도교 그쪽에서 있었던 겁니다. 영어로 이건 뭐라 그럽니까? 하트라 그러죠. 하트는 그 자체가 또 마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예, 우리 그죠? 힌두교는 아트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아트만을 이야기합니다. 아트만은 내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내 밖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 상식입니다. 자, 아트만이 내 안에 있으려면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 심장 안에, 그죠? 조그마한 허공이 있다 그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조그마한 허공인데 그 허공 안에 아트만은 깃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파니샤드에 그런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뭡니까? 예,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곳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그죠? 그래서죠. 피 반만큼 크게 한 어떤 티를 의지해서 있잖아요. 매 찰나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힌두교는 뭡니까? 피가 아니고 그 안에 허공이 딱 있답니다. 허공이 있는데 그 허공에 자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있대요. 예. 그러고 뭡니까? 몸이 탁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뻥 튀어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몸으로 들어간답니다. 제가 이걸 해갖고 히트를 쳤잖아요. 이게 뭡니까? 강시이론입니다. 강시이론. 예? 예. 힌두교의 아트만은 어떻게 윤회하느냐? 강시처럼 여러 폴짝 검색했잖아요. 요 허공에 들었다 죽으면 그 다음에 톡! 이러고, 그 한참 있어요. 그럼 죽으면 또 그 다음에 톡! 이러고 갑니다. 그죠? 강시이론입니다. 강시 뜨듯이 가는데. 불교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찰나생 찰나멸 흐름입니다.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됐죠? 마음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피를 의지해서 찰나생 찰나멸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저쪽에서는 뭡니까? 뭐, 그 영원한,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게 여기 있다가, 뭡니까? 한 60년 딱 있다가 60년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톡 튀어나오고 다음 생에 몸을 받다가 딱 들어가면 뭡니까? 또 60년, 한 100년 산다면요? 100년 동안 또 딱 있다가 뭡니까? 죽으면 또 빵! 요렇게 튀어나오는 건데.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됐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뭡니까? 흐름입니다. 됐죠?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입니다. 힌두교 윤회하고 불교 윤회 이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게 심장 토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지처는 심장, 아, 심장 토대하다 보니까 그죠? 뭐 강시도 나오고 온갖 좀 그렇다 했네. 그죠? 그 다음에 심장 토대의 의지인 근본 물질들과 근본 물질들을 의지한 나머지 파생된 물질들을 물질이라고 파악한다. 됐죠? 심장 토대는 당연히 뭡니까?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분. 그 다음 뭡니까? 뭐, 그죠? 그 생명 기능. 그 다음에 그, 뭐, 그, 심장 토대라는 이 열 가지, 그죠?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그는 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구분한다. 그 다음에 기우는 특징을 가진 것은 정신이고 변하는 특징을 가진 물질이라고 간략하게 정신 물질을 구분한다.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이제 타이틀로는 근본 물질을 통해서 구분함, 했지만은 결국은 여기서 파악하는 건 뭡니까? 정신 물질을 다 파악하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정신이고 요거는 물질이라고 파악한다. 이렇게 계속 그걸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마타 행자를, 그죠? 갖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위빠사나 행자나 사마타 행자는 4대의 구분에서는 순수 위빠사나 행자는 아시죠? 그죠? 자, 우리 그 사마타는 본삼매를 과정을, 예, 본삼매의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본삼매를 체험하지 않은, 그죠? 그 말 그대로 그죠? 통찰을 바로 해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수 위빠사나 행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간략하게 혹은 상세하게 네 가지 요소들을 파악한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아비다마 길라잡이 우리 6장인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요소들을 각각의 역할과 특징이 있는 그대로 봄, 그대로 분명해지면 등등했죠. 여기서는 이제 물질을 먼저 파악합니다. 됐죠? 정신 물질을 지금 파악하는 게 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은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제 업에서 생긴 물질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물질
그 다음 뭡니까?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등등에서, 그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죠? 6번에서도 계속 물질을, 이제, 그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특징은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됐죠? 물질이라 하지만은 물질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바로, 그죠? 우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28가지 고유성질을 가진 것 등등 해서, 그죠?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 물질이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7번 가서 보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 이와 같이 이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이 42가지 형태로 상시하게 분명해질 때, 문과 토대로 5가지 눈의 시분소 등과 심장 초대의 시분소라는 이 60가지 물질이 더 분명해진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변하는 특징 아래 하나로 만들어 물질이라고 본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물질로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그죠? 뭐, 여기서 60가지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만, 그죠? 여러 가지, 그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로 해체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정신을 관찰하는 겁니다. 8번입니다. 그가 물질을 파악할 때 문을 통하여 정신도 분명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환상의 전호식 세 가지 만호 요소, 68가지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라는 이 81가지 세간적인 마음들과, 이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억수로 쉽습니다. 그죠? 그래도 모르겠다는 분은 어디 됩니까? 도표 나눠드렸죠. 그죠? 89가지 마음 있죠, 그죠? 그 중에 출세간 마음, 뭡니까? 8가지를 뺀 나머지 81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암과 이 마음들과 반드시 함께 생기는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생명기능, 마음의 안정됨, 마음의 잡도리함의 이 7가지 마음 부수가 모두 보면, 이건 7가지는 반드시 들이죠, 그죠? 예, 어쨌든 저는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청정도론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아비담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럼 뭐, 또 그 하면 길어지니까, 그죠?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거니, 이러면 됩니다. 그죠? 그렇거니, 그죠? 그렇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됐죠? 그죠? 예, 정신 물질을 하지만은 정신도 이렇게 있잖아요. 예, 81가지 마음과 또 뭡니까? 그죠? 7가지 등등 해서, 그죠? 52가지 마음 부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은 뭡니까? 28가지에 또, 그죠? 요소별로, 뭡니까? 기관별로 다 하면, 그죠? 60가지로 요약되는, 그죠?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가 핵심이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18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구분함입니다. 그죠? 여기는 다른 말로 적으면 뭡니까? 18개로 해체해서 보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9번, 다른 사람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4대로부터죠. 물질로부터죠. 지수, 화풍으로부터 해서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머리만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18개로 해체해서 보면 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됐죠? 어떻게 해체해서 보러, 어떻게 해체해서 보기는? 안입이 설신의 색성함이 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18가지로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됐죠? 요렇게 다른 거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됐죠? 그죠?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죠? 4대로 해체해서, 존재를 4대로 해체해서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수월한 사람은, 이 사람은 뭐겠어요? 뭐 아비담마에 달통한 사람, 그죠? 그래 하면 되고, 그건 뭡니까? 아니, 설치는 색상의 촉법, 안식의식, 비식설치, 신식의식. 이것이 더 수월한 사람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체해서 봐도 어떻게 됩니까? 정신물질이 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18개 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18개 중에 16개 반은 어떻게 됩니까? 예, 물질이고, 1개 반은, 그건 저 뒤에 오죠. 너무 구라치면 안 됩니다. 10개 반은 예, 물질이고 7개 반은 정신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왜 갑자기 그 물질이 10개 반이 나왔습니까? 안이 그죠? 눈, 귀, 코, 혀, 몸.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이건 아시죠? 물질 맞죠? 눈, 귀, 코, 혀, 몸. 물질이죠? 그건 뭡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당연히 물질이죠. 뭐요? 누가 정신을 가노? 그죠? 그렇죠? 형색, 저 대상, 그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전부 물질이죠.
거기 10개는 물질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법 중에 일부는 물질이고 일부는 정신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반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개 반, 그리고 10.5는 물질이고. 됐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있죠? 그죠? 그럼 이 여섯 가지는 뭐가 됩니까? 예? 이 여섯 가지는 정신이죠? 그 다음에 안이, 비, 설, 신, 의가 있었죠? 의도 정신이죠? 그럼 일곱 개죠? 그 다음에 아까 법 있잖아요? 법 가운데 일부는 물질이고 일부는 정신이죠? 그렇게 반턴만 가져옵니다. 0.5를 가져오면은 7.5개가 정신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10개 반은 물질, 7개 반은 정신. 이렇게 해체해서 보는 것이 18개로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자, 4대로 해서, 그죠? 아비담마적으로 해체해서 보는 게 수월습니까? 18개로 해체해서 보는 게 수월습니까? 저는 18개로 해체해서 보는 게 훨씬 수월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아비담마에 능통하셨으니까요. 그것도 제일 앞에 나온 대로 그렇게 복잡하게 해체해서 보십시오. 그래 하시면 됩니다.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18개도 18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3번에 보면은 12가지 강좌, 12처로 해체해서 보겠습니다. 그죠? 이건 더 간단하죠? 12처는 그죠? 안이 빗을 신의 색상의 촉구 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면은 10개 반은 물질이고, 그죠? 12번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10개 반의 감각장소는 물질이고, 됐죠? 한 개 반의 감각장소는 정신이다. 됐죠? 한 개 반만 규명해보면 되죠? 안이 빗을 신의 색성의 한미 촉법 가운데 뭡니까? 안이 빗을 신의. 의가 바로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건 정신이죠? 그 다음에 반은 어디서 왔습니까? 앞에가 똑같습니다. 법 가운데 있잖아요. 반은 물질이고 반은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반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고 나머지 뭡니까? 열 개 반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2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게 18개보다 훌륭한 수월치요? 이게 수월한 사람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나라는 존재니 세상이라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체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과 물질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왜 해체를 강조합니까? 해체하지 않으면 아까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정도로는 이제 다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체를 하지 않으면은 인간이니 중생이니 참나니 대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확 집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 하면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해탈 열반은 결코 실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청정도로는 목적이 뭡니까? 열반이 실현이죠.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 됐죠? 여기서 청정은 뭐라 했습니까?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장에서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 반복습을 한 번씩 해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청정도는 왜 지었습니까?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 길, 도를 밝히기 위해서.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제 구체적인 뭡니까? 우리 견청정에서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거듭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그냥 놔두고 보지 말고 정신 물질로 해체해서 보라. 이제 이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12가지 감각장소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무대기를 통해서 구분함. 5원으로 해체해서, 아, 저는 여기 제일 좋아요, 막. 12개가 많아요? 5개가 많아요? 5개. 우리 뭐, 반대신경도 나오고, 그죠? 예, 네, 그죠? 그렇죠, 그죠? 그죠? 색수상행식. 이렇게 하면 딱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13번, 다른 사람은 해놨죠, 그죠? 그게 뭡니까? 이거는 이 5가지 방법이 전부, 그죠?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 성향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더기를 통해서 더욱 간략하게 구분한다. 어떻게, 여기 비구는 이렇게 구분한다. 이 몸에서 업, 마음, 온도, 음식의 네 가지 원에서 생긴 사대들, 그에 의지한 형상 등등등등은 뭡니까? 예, 이제 물질이고, 그죠? 여기서, 이거 보면, 그죠? 우리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 물질로 나누고 있습니다. 17가지 물질은 명상에 적합하고, 됐죠? 이거는 구체적 물질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세줄 밑에 가면, 좀 밑에 가면 몸을 통한 암시 등에서 이 열 가지 물질은 명상에 적합하지 않고 나오죠? 이거는 추상적 물질입니다. 그럼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 물질을 합치면 뭡니까? 17 더하기 10은 27이죠? 엄마야, 뭐가 하나가 빠졌죠?
물질은 28가지가 되죠.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는 남성, 여성 중에 하나만 채웠습니다. 됐죠? 내 안에 남성, 여성이 함께 있습니까? 엄마야, 무시라. 그죠? 그 아니죠? 그죠? 그 물질 고유 성질로는 28가지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관찰할 때 남성과 여성은 동시에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성, 여성 중에 하나만 채웠기 때문에 예, 다 합치면은 27개가 된 겁니다. 알고 보면 간단 명료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고 있고요. 자, 요렇게 관찰하는 게 물질이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 182쪽입니다. 자, 그죠? 이와 같이 27가지 물질을 모두를 물질의 무대기를 하고, 대체 왜 27가지인가 제가 말씀드린 거 밑에 주로 밝혀놨습니다. 81가지 세간적인 마음과 함께 일어난 느낌. 왜 세간적인 마음과 합니까? 내가 출생한 마음은 깨달은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생한 마음은 생략해버립니다. 89가지 마음 중에 출생한 마음 8가지를 빼니까 81가지 마음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당연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나는 깨달았는데 억울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빨리 나가십시오. 중생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도 여기서 뭡니까?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견청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하는 빼버립니다. 예, 그래서 89가지 마음 중에 81가지 마음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상행식 느낌, 인식, 이제 상카라 했습니다.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물질의 무대기를 물질을 하고 네 가지 정신의 무대기를 정신을 한다. 온으로 해체해서 보겠습니다. 좀 훨씬 수월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더 수른 것도 있습니다. 네 가지 근본 물질을 통해서 간략하게 구분한 데였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은 일어났죠, 그죠? 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요거 네 가지니까 더 간단하죠, 그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물질은 네 가지 근본 물질들과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이다. 그죠? 그죠? 간략하게 그의 몸에서 물질을 파악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만호의 강박장소와 법의 강박장소 일부분을 정신이라 파악한다. 요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오운이 제일 좋습니다. 반달신경에도 오운이 제일 먼저 나오고 초기불교에서도 오운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조견, 오운, 개공, 도, 일체고 됐죠? 그죠? 오운, 무아는 이제 초기불교에서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자, 요렇게 했는데도 만약 정신의 법들이 확인해지지 않으면 물질은 확인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15번입니다. 만약 그가 이런 방법으로 물질을 파악하고 정신을 파악할 때 정신이 미시하기 때문에 확인해지지 않으면 뭐라 해놨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명상하고 마음이 잡도록 하고 파악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학습을 해야 된다. 맞죠? 저 그래서 아까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학습 적어놨습니다. 그죠? 됐죠? 아마 부타고사 선생님이 요새 태어나셨으면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예?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학습을 해야 한다. 됐죠? 그죠? 포기하지 말고. 아, 난 이 말도 어디 가서 써먹어야 되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죠? 명상하고 마음이 잡도록 하고 파악하고 구분해야 한다. 차츰 물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얽힘이 풀리며 아주 선명하게 될 때 그것을 대상으로 하신 정신의 법들도 스스로 분명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것이 해체해서 보기는 이제 그죠? 반복학습,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학습 해야 된다.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해서 때려치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16번에서는 8가지 반복학습의 8가지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부타고사 선생님 굉장한 분입니다. 그죠? 반복학습의 8가지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면 1번입니다. 눈을 가진 자가 더러운 걸 포면해서 얼굴의 영상을 보고 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야죠. 한번 닦으면 됩니까? 그죠? 서울에, 그죠? 이거 중국 황사가 왔고죠? 한번 닦아도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또 때가 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닦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더러운 걸 폼을 보려면 눈을, 그죠? 계속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죠?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문질러 닦는다. 거울이 깨끗해졌을 때 영상은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참기름을 원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참기름을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를 볶아가고 적당히 넣고 한번 뭡니까? 옛날에 그 막대기로 짰잖아. 그죠? 이래 해갖고 좀 꽉 안 하고 한번 넣어놓고 좀 이래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 빼야 되겠죠, 그죠? 그죠?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내가 참견을 원한다면 그죠? 예, 용을 빡빡 써서 있잖아요. 계속 누르고 그다음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참기름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 세 번에 보면 그죠? 물을 정화하려는 자는 까딱까 열매를 주고 물 정화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여기 보면 그죠? 인도식입니다. 그죠? 병 속에 손을 넣어 한두 번의 마찰로 물이 정화되지 않는다 하고 까딱까 열매를 던져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계속해서 마찰한다. 됐죠? 그죠? 이게 우리 까딱까 열매가 뭔가도 모르고 모르는데 정화하려면은 반복해서 있잖아요.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있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번에 그 외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로 사탕수수 짝이 나오죠. 그죠? 사탕수수 짤 때 어떻게 됩니까? 인도 가서 본 사람들 있죠? 그죠? 예, 한번 해갖고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자백을 받기 위해 도적을 매지람. 고문하는 거죠. 그죠? 와, 그죠? 고문할 때 뭡니까? 그 한 번, 그죠? 뺨한테 그죠? 톡 때려갖고 싹 불겠어요? 안 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비유가 좀 이상한 비유입니다만, 그죠? 어머, 그죠? 꼭 옛날 그 시대로 또 돌아간 것 같아요. 그죠? 욕까지 할게요. 그죠? 같이 잘 못하면 이 편도 욕하고 저 편도 욕하고 두 편 다 욕대로 묵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죠? 자백을 받을 때도 한 번 두들펴가면, 이상했다.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소를 길들일 때도 마찬가지죠. 소가 한 번에, 그죠? 길들어! 이래도 소가 길들여집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버터를 내고서 커드를 저을 때, 인도 가면 있잖아요. 커드를 막 저어서, 이제, 우리 그, 기라고 합니다. 그죠? 버터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선 요리 할 때도 뭐 그렇게 했죠. 그죠? 생선을 뭡니까? 강에서 잡아 올려갖고, 그죠? 뭐 지글지글 해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시를 빼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예,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합치면 8개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해놨고요.